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뜻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가 있다. 뜻에 에너지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뜻은 무엇이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 자, 잊어버리셨네요. 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왜? 그 뜻 안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아, 뜻 안에 힘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 그 뜻은 뜻은 그 생각은 그 마음은 무엇이 넣어주는 거예요? 예. 네. 그 뜻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것, 그 뜻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노자 선생님의 마음의 생각에 그 뜻이 들어와서 노자 선생님이 창작해낸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뭐예요? 주시는 말을 내가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다. 좋은 생각은 무슨 신이 넣어주고 정신님이 넣어주고 나쁜 생각은 귀신놈들이 넣어준다. 참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유치해져 버린 것 같은데 이 신 혹은 영 그래서 정신님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부른다. 성령 잡신 귀신들을 무슨 영?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영자를 여러분이 보면 한자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은 그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악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네.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잊어버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무엇을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틀린 사람,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꼭 같이 뭐를 비를 내려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입니다. 그렇죠? 햇빛, 비, 비 내리는 것도 자연. 그런데 이 한자를 만드신 분은 이것을 뭐 취급해서요? 햇빛과 비를 햇빛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뭐예요? 사랑. 여러분 햇빛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식물들이 자라 열매가 맺혀 햇빛이 있어 우리가 살아 그래야만 우리 몸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전기가 들어올 수 있다고. 예. 네. 우리 유전자들은 궁극적으로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전기의 소스는 어디, 원천은? 햇빛이야. 그 햇빛이 식물로 들어와서, 그 식물에서 전기를 흡수해서 탄수화물을 만들어. 그 탄수화물 속에 전기가 있어요.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탄. 이 탄은 탄소입니다. 수는 뭐예요? 물이에요. 이 탄소는, 탄소는 여러분이 입자입니다. 입자인데, 이게 새까만 숟가루가 바로 탄소예요. 새까만 숟가루. 이 숟가루하고 물하고 섞여요, 안 섞여요? 절대로 안 섞입니다. 여기 물이거든요. 이 탄소와, 그러니까 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 CO2를 흡수합니다. 참 멋있게 되어 있어요. 흡수해가지고서는 CO2는 누구로부터 나간 거예요? 네, 생명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사는 물체. 뭐 사람이라 봐야 결국 물체예요. 그 물체 속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생명체라고 합니다. 생명체와 무생명체의 특징은 뭐가 다른 거예요? 무생명체는 생명이 들어가도 안 살아나요. 벽돌에 생명이 들어가면 벽돌이 살아나요. 네. 쇳덩어리에 생명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물체는 뭐를 가진 것만 살아나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맨날 배운 거. 유전자. 유전자를 가진 것만 살아. 아시겠죠? 예. 네. 참, 묘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생명체와 무생명체를 나누는 기준은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 네. 생명체 중에 제일 단순한 생명체가 뭐냐? 그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들은 달랑 유전자만 딱 가지고 있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달랑 바이러스만 있기, 유전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세포에서는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받아서 살아요? 작동해. 아이가 참. 자, 유전자가 있어. 이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요? 전자파라 그랬잖아요, 전자파. 제가 핸드폰 들고 다 이래도,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무슨 제품에 불과하다? 예, 전자 제품에 불과해. 그래서 우리 몸 속에 흐르는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의 변화는 무슨 파의 변화로 말미암다?
뇌파에 비유한다. 뇌파는 뇌에서 발생한다. 무엇에 따라서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알파파가 될 수도 있고 또 베타파가 될 수도 있다. 베타파는 까칠한 파, 알파파는 부드러운 파, 평화의 파, 사랑의 파야. 베타파는 뭐예요? 신경질의 파, 짜증의 파, 걱정과 두려움의 파. 자, 그래서 뜻이 들어온다. 뜻을 우리가 뭐 생각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뜻은 이쪽에서 들어온다. 그것은 좋은 뜻은 뭐예요? 진, 선비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깨닫고 감사하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나도 몰래 나의 뇌파는 무슨 파가 된다? 알파파가 된다. 그 알파파가 나의 생체 전자파가 되면 이 유전자는 회복이 된다. 켜진다. 예. 네. 악한 생각, 거짓, 악, 더럽고, 아니꼽고, 짜증나. 그럼 뇌파가 바뀌었어. 뇌파가 베타파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이런 진선미는 사랑이다. 무선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자, 방금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성경이? 악한 사람이거나, 뭐예요? 선한 사람이거나.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독교가 이상해져 버려요. 성경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강조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 예.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 은혜라는 건 뭐예요? 은혜는 베푸는 사랑이 베풀어진 사랑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건 무슨 사랑이 은혜요? 예. 무조건적인 사랑. 아무 조건이 없어. 예.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근데 죄가 많은 곳에는 벌이 있다. 이래버리는 거야. 이것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벌 주면 그거는 무슨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런 은혜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부른다? 아, 그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 아가페. 예. 그래서 시킨 대로 안 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벌 준다.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그 오해를 제가 2부에서 확실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왜 그래요? 왜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을까?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조건적 사랑만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벌 주니까. 벌 주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달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돼? 네. 그래서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진노한다. 말 안 듣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어떻게 해요?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을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 줄을 무조건적 사랑을 적용시켜서 해석을 해야지. 그거를 보고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들으면 벌 주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조건적이구나. 그러면 이런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딴 말 하는 거예요? 옳거나 틀렸거나 그렇죠?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은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정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뒤죽박죽이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하고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담니까? 네. 말 안 들으면 벌 줍니까? 네. 그게 뭐예요?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네? 그러니까 확실한 길을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좌로 치우치고 뭐예요? 우로도 치우치고 이러고 있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간에 있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 참, 자, 여기 이제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 하나님의 사랑, 사랑 속에 있는 그 파워, 힘, 능력, 에너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령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한자를 이렇게 보면, 자, 이게 뭐예요? 비야. 비.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입구가 셋이에요. 이 성경을 공부하면, 여러분, 성경뿐만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이렇게 보면 다 신을 많은 경우에 삼신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삼신각, 삼신. 절에 가도 부처님이 몇 분 앉아 계세요? 비로자나불. 응신불, 보신불, 다 계속, 네. 딱 세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삼, 그 삼신, 그 삼신적 개념을 성경에서는 삼위일체적 개념이라고 불러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 경우에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 같이 웃기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연세대학교 다닐 때, 야,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왔다고? 너희들 정신 있어, 없어? 그랬는데, 사랑한다면 못 대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말 대, 그러면 말 대요, 안 돼요? 그거는 사랑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만 그런 엉뚱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우리가 상상도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인간 치구도 어떤 인간으로 왔다고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 예. 네. 안 먹으면 배고프고, 예. 네. 너무 많이, 예. 네. 그러면 뭐 피곤하고, 예. 네. 말 안 들으면 슬프고. 우리하고 똑같아. 예.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사랑을 느껴, 안 느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인격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제가 없었거든요? 없었던 이유는 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을 몰랐기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쭉 알고 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못 될 이유가 없지. 그럼 하나님 말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 자, 말이다. 그러면 말소리도 내지,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히히히. 그래놓고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타! 타! 타라고 그래. 그럼 손자가, 헤이! 할아버지 엉덩이를 뭐요? 달려야지! 아! 아이고, 다리야! 그것이 행복이다, 이 말이야. 손자와 할아버지가 뭐요? 하나가 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하, 이거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할아버지 보고 말이 되라 그러나, 이놈 버릇없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권위주의. 그래서 이 교회가 권위주의를 벗어나야 돼. 아시겠죠? 권위주의는 무슨 사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예. 예. 무조건적 사랑은, 권위주의 사랑은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섬김을 요구하지 않고, 조건 없이 섬기려 합니다. 박수! 자, 이 영자 하나 설명하려다가 성경 공부가 돼버리는데, 자, 이게 이제 2부 성경 공부예요. 아, 이게 막 공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이게 이제 이게 하늘이고 이것은 땅이고 이것은 인간이고 뭐 이렇게 이제 천지인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데, 아, 여기 이제 사람인, 예. 저는 이 해석은 약간 엉터리예요. 적극적인 공은 무슨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작한다. 공사한다. 공.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비를 내려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올바로 행복해지도록, 평화로워지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일하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그런다. 박수. 아, 이런 거. 그러니까 자. 성령은 진선미 사랑의 뜻. 성령. 성령. 우리 한국말로 하면 정신님. 그렇죠? 정신. 자, 성령은 진선미 사랑을 줘서, 뜻을 줘서 주면 알파파가 된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뜻 안에 에너지가 있는 이유는 그 뜻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뜻의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우리 성경 기독교적 용어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능력이란 말 아주 싫어요. 성경에서 좀 능력이란 말 빼버리고 좀 힘이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거. 그래. 그래서 능력 그러면 이게 좀 이 단어가 세속화돼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 사기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님도 뭐 사기치는 분인 것 같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악령은 이쪽은 반대편은 뭐예요? 악령이라고 부르죠. 악령이 왜 생겼냐라고 설명은 제가 2부에 가서 하겠습니다. 자, 악령은 뭐 간단하죠, 사실은. 자, 진선미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면 악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죠. 선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사랑을 주고 복을 주고 나쁜 놈들은 뭐요 벌 주고 그게 악이야 알고 보면 악이요. 딱딱 좋은 말이 하나 생각났네요. 마태복음 20장에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줄이겠습니다. 미국 가면요, 우리 한국은 아주 잘 돼 있어요. 한국은, 뭐, 알바하고 싶으면 어디다가 등록하면 돼. 예, 네, 알바센터. 그러면 착착 하면 돼. 이제 미국 같은,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미국 가면 이제,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이제 밥을 굶게 생겼으면 길거리에 나가요. 나가면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거리 같은데 이제 가면 자기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담배 피우고 어정어정 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사람 구하러 가는 사람이 차 타고 갑니다. 가서 더 보고, 너 타라. 그러면 이제 그날 하루 알바하는 거예요. 그 주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하는데. 근데 이제 하루 품삯이 다 서로서로 다 알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알바 얘기가 나와. 아침에 가서, 너 와. 그리고 이제 일 시키고, 포도원에서. 그 다음에 점심 때 가서, 너 와. 또 이제 오후 2시쯤 가서, 와. 4시 반쯤 해서, 너 와. 이제 일은 다시 끝나는데. 다시가 됐어. 다시가 돼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은 다 데리고 올 때마다 얼마로 딱 정해져 있어. 하루 품삯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품삯을 탁 주는데 4시 반에 온 놈도 30분 일하고 뭐예요? 하루 품삯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아침 일찍 온 알바생들이 어떻게? 와, 4시 반에 와도 뭐예요? 4시 반에 오니까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4시 반에 왔는데 10만 원 주네. 그럼 우리는? 근데 좀 있어 보니까 2시에 온 놈도 10만 원 줘. 또 좀 기다려 보니까 뭐예요? 점심 때 온 놈도 10만 원 줘. 나중에 자기들은 뭐예요? 자기들 아침에 너 가자 할 때는 행복했어요 안 했어요? 야 드디어 일 알바 일이 생겼네. 오늘 돈 벌었네. 그러고 왔는데 오늘 10만 원 생겼네. 왔는데 10만 원 딱 줬어. 아침에 온 놈도 아침에 온 놈이 열 받았다고. 아침에 온 놈이 제일 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점심때 온 놈이 조금 덜 열받고 오후에 온 놈도 약간 열받고 오후에 온 놈은 열 안 받겠죠. 왜? 자기는 5만 원밖에 안 받을 줄 알았더니 뭐요? 10만 원 줬으니까 열 안 받았겠죠. 그 4시 반에 온 놈인도 4시 반에 온 놈은 뭐요? 10만 원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 와 대박 이랬다고. 그거를 은혜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대박! 30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10만 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주었다 말이야. 그것이 은혜라고 그런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 제가 많은 곳이라는 말은 무슨 말? 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늦게 온 사람일수록 더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온 놈들이 어떻게 열 받았겠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그 열 받은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10만 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할 말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돈은 내 거다.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래 놓고 내가 뭐예요? 선함으로. 이게 명언입니다. 나는 아무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나는 조건적이 아니다. 그것이 선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그게 악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베풀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아 그 말도 안 됩니다. 말 안 들었으면 벌 줘야죠. 이 세뇌로부터 여러분이 해방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은 절대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그렇죠? 행위주의, 뭐 이걸 잘 지킨 너무 복받고 뭐 이런 주의는 결국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조건적 사랑이 나옵니다. 악이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절로 이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조건적 눈으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여 안 보여? 아니 어떻게 내 집 안에 왔는데 10만 원 주지? 말도 안 돼. 그게 악한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런 생각하다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다.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런 생각은 너희들을 죽이는 생각이야. 네. 그래서 이쪽은 생명이요. 그렇죠? 생명이요. 이쪽은 뭐예요? 사망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모든 그림이 쫙 풀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는 길,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길. 이것이 길이다. 생명의 길. 이것이 바로 도라는 거야. 조건적으로 가면 그게 바로 길을 잃은 거야. 도가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여러분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세요. 이것을 뉴스타트의 근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유전자는 무엇에 이쪽에 들어오는 이 뜻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영, 영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진선미의 에너지, 다 영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 비밀만 알면 여러분 아, 쫙 풀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 알고 보니 그 성령이 나의 유전자의 주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화됐을 때, 그 도가 인격화됐을 때 우리는 도에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손자처럼 돼야 돼. 손자 할아버지 왔다 그러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맨날 소리만 질러. 권위주야. 그 며느리 뭐라고 해? 애를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그래서 손자도. 그 속에서 크면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은 무섭다고 사는 생각이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일 높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무조건 무서운 거야.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갈비뼈 빼내가지고 여자 만들었다는 것도 웃기는 소리 같죠? 그것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 공부를 하면 그게 딱 이론적으로 딱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현대 의학을 몰라서 갈비뼈를 빼냈다 뭐 그런 웃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여자를 만들어 준 이유가 뭐게?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이 누구에게나 필요해. 정대상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키워야 돼.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려견 키운다는 것이 정신적으로 뭐예요?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네, 저도 키우고 싶은데 우리 내무부 장관이 안 된대 그러지. 그래서 이제 네, 자. 돕는 배필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돕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를 돕는 성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lper라고 그래요. 보혜사, helper. 자, 돕는 사람, 권위주의에서는 돕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부랭이 일을 도와.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돕는이라는 말은 네, 하나님을 우리를 뭐예요? 돕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섬겨주는. 그래서 여자도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높다는 말이 좀 되기도 해요. 왜? 높은 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도우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마누라들이 남편 보면 아, 이게 좀 부족해. 확실히 좀 모자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 내려가서 밑에서 다. 그럼 남편은 지가 잘난 줄 알고 뭐야.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아요. 예, 여자들 마음하고 통해, 하나님 마음하고.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뭐다?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래서 전기, 우리 몸을 통하는 전기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가 지배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유전자를 뭐예요? 지배한다. 이렇게 이제 딱 여러분이 확실하게. 요 개념이 딱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 성공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자꾸 뭐 좋은 거, 뭐 좋은 거 없나. 뭐. 영적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보다 뭐 먹는 거, 좋은 거에 대한 그 미련이 떠나지를 뭐예요? 않습니다. 그거는 뉴스타트의 이 근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 영이라는 그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영의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영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하면 정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사실은 성령은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정신적 에너지라고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기, 생기, 기를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황제내경 거기에 이 태시천원경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기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그 요약을 하면 기는 무엇이다? 진리의 정신이다. 진리로부터 나오는 정신적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면 뭐예요? 이야! 그것이 기다. 이 말이에요. 이때까지 설명한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진리로부터 오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를 기라고 부른다. 자, 이제 이쯤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에게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 여러분 중에 파킨슨 질병을 오신 분들이 계세요. 파킨슨 질병에 걸리면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게?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웃음이 없어집니다. 웃음이 없어지고 행동이, 이 움직임이 어떻게, 동작이 뻣뻣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심해지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드러운 이 춤추듯이 부드러운 이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얼굴도 뭐예요? 아주 부드럽게 웃는다든가 이게 안 돼요. 이것을 해주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이 도파민은 이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축구 구경 같다 월드컵이다. 박지성 선수, 예, 자 이영표가 박지성에게 어떻게 끝내주는 패스를 했다. 박지성 선수가 패스를 받았습니다. 슛합니다. 슛! 고링! 할 때 뭐예요? 우와! 보세요. 그때 여러분 도파민 많이 나왔어요. 예. 네. 근데 그 당시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 찔끔찔끔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우와! 하고 이렇게 막 환호성을 함성을 지를 수 있는 그 기분, 그래가지고 막 춤도 출 수 있는 기분을 가질 수 있는 물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물질 이름을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멜라토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는데 그 엔돌핀 유전자를 입력시켜 가지고 생기를 받으면 내가 행복감을 누릴 수도 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 왜 행복 뭐요? 행복 앱을 집어넣었다니까. 앱 설치를 했다니까. 설치하기 전에는 행복할 수 없어요. 꼭 같아요 컴퓨터하고.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잠이 오도록 하는 잠자는 앱도 있어. 그래서 앱도 어떻게 실행을 시켜야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 실행을 누가 시켜? 실행을 클릭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와서 클릭하게? 생기고 와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보니까 얘는 잘 때가 됐다 이제 클릭. 그러면 이 수험생들이 안 자는 거야. 이제 졸리기 시작해. 하나님은 자거라 자거라 앉아 앉아 막 꼬집고 난리가 나는 거야 앉아. 그다음 뭐야 박카스 막 카페인 막 마시고 그러다가 병 나는 거야. 천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피곤해서 졸리면 뭐예요? 자야지. 그렇죠? 그게 천명이요. 여러분, 천명이라고 그래서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 지금 너무 많이 먹어. 수저를 놓지 그래. 그 천명은 굉장히 부드럽게 옵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도록 와요. 왜? 거부할 수 없도록 오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강제적이에요. 말 안 들을래? 벌 받아야 쓰겠어? 이런 식으로 신앙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조건적 신앙처럼 불행한 신앙이 없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강제적이 아니라도 내가 뭐요? 소위 뭐요? 솔선 뭐요? 그저 우러나서 나오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자가 면역이란 무슨 말이요? 내 면역, 나의 면역, 나의 면역 세포가 병들었어, 변질됐어. 그것은 뭐가 변질됐다는 말?
면역세포 중에 가장 주된 면역세포로 역할을 하는 T세포가 변질했다. 변질돼가지고, 나를 보호, 본래는 하나님의 천명에 의해서는 T세포는 나를 보호하는 T세포예요. 이 보호하는 T세포가 희까닥 해가지고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T세포로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곳에 가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갑상선염, 예.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 콩팥을 공격하면 자가면역성 신부전증,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뇌로 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선택적으로 골라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도파민 세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충분히 생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 변한다? 타임 잡지, 과학자들이 한 말, 선택. 근데 이제 파킨슨스 병에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파킨슨스 병에 제일 잘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아주 뭐예요?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무엇이든지 어떻게 탁 규격이 탁 있고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뭐예요? 저렇고 그래서 그럴 때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좀 어수룩하더라도 뭐예요? 기쁘고 이런 것보다 안 기쁘도 완벽한 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이제 그런 경향, 성격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꽃을 장미꽃을 탁 한 송이 만큼 사서 집에 오는데 남편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꽃은 뭐라고 사와? 어? 통닭이나 한 마리 사오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로맨틱한 거를 몰라. 자, 그래서 이제, 자, 이 T세포가 변질돼서 나를 공격해서 생기는 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다. 그러면 이 척추관으로 이 신경이 통과하는데 여기에 염증을 일으켜서, 예, 염증을 이렇게 뭐가 생긴다고? 흉터가, 예. 흉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자꾸 좁아지는 것을 협착증. 그래서 이게 신경을 눌러서, 이거, 그래서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은 T세포가 쓸데없이 잘 있는 건강한 조직을 어떻게 공격해서 생기는 것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이 자가 면역병 치료를 어떻게 하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준다고. 그거 그래요, 현대의학이. 왜?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T세포가 공격을 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요? T세포에 있다는 거야. 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T세포가 왜 변했을까를 생각을 하고 변했네? 그러면 죽여, 이 새끼들. 이렇게 너무나 단순, 막, 그 다음엔 여러분 다 아는 단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나 딱한 거야. 그거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뭐예요? 뭘 모르는 얘기야. 티세포가 병을 일으켜 티세포 죽여야지. 그래서 그 티세포 죽이는 약을 근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면역 억제제. 면역을 억제, 티세포를 억제하니까 면역을 억제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프레임 안에 빠지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보면 다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정치도 알고 보면 뭐예요? 프레임이야. 아주 프레임을 짜가지고 상대방을 거기다가 유인해가지고 빠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탁 소문 퍼뜨리고 그러죠. 그게 여러분 삼황오제 시대에는 그게 정치가 아니었어. 그 시대는 정치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건강하게 살게 할까? 어떤 때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게 정치였는데 이게 요즘은 이게 막 완전히 변질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내 몸 속에서 일하는 본래 천명대로 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도 죽여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도 죽여주고 그거 하려고 만들어놨던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야. 그만큼 T세포는 정반대쪽으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왜 복이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자유라 그래요? 우리의 뜻의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가 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우리는 알고 보면 전기 제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의지를 넣어주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자유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죽는 겁니다. 자유를 안 줬더라면 프로그램 딱 짜놓고 클릭하는 대로 우리는 차려 열중시험 이러다 하면 재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천명을 반할 수도 있는 거야. 아시죠? 그것을 여러분, 그거는 참 알고 보면 좋은 거야 아니요? 예, 네, 그런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돈 많은 신랑이 너 내 시킨 대로만 해. 내가 뭐든지 사줄 거야. 알겠지? 근데 돈 필요하면 얘기 언제든 해. 근데 넌 내 시킨 대로만 해야 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율법주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시겠지? 행복할래요? 행복 안 하죠. 자유.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데 이 자유를 남용을 해가지고 방종이 돼버리니까 이제 통제가 들어오는 단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슬픈 일이에요. 자유에도 뭐가 빠지면 도. 사랑이 빠지면 그 자유는 뒤죽박죽 자유야. 지금 이 세상이 그 막바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되고 방종은 통제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하다 보고 그렇구나. 시간.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왜 T세포의 유전자가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공격적 다른 말로 하면 자학적 T세포로 변할까요? 왜? 여러분 배운 대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뜻에 반응해. 무슨 뜻을 품었길래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할까? 이 자가 면역 병에 잘 걸리는 성격적 유형은 또 어떤 거냐면 참 이분들은 자가 면역성 병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월가닥들은 안 걸려요. 스털님은 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당신 말이야 정신 차려야 돼 당신. 왜 그렇게 쿡쿡 찌르고 그래요? 처제가 그래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뭐예요? 뭐 누르는 게 뭐예요? 없어 막 그냥 터트려버리고 확 터트려버리니까 뒤끝이 없는 사람은 자가면역병 절대 안 걸립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주위에서는 다 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착한다고 생각해. 네? 왜 착해? 월가닥 안 하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뭐야 참고 억누르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착할 수밖에. 근데 속은 썩어 안 썩어. 속은 막. 야, 그래서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막 시어머니 욕들을 막 해대는데, 야, 너희 시어머니는 어때?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님은 참 좋으셔. 왜? 욕했다가는 벌 받는다고. 또는 욕하면 나는 안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억누르는. 예. 그러니까 자유를 어떤 면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뭐예요? 없네. 예. 그래서 자꾸 억누르고 살다 보니까 특히 시집살이. 남편하고 싸움도 마음대로 못해 시집살이 하면 그렇죠. 예. 시어머니 없을 때 후닥닥 해야지. 모든 것을 억눌러야 돼. 그러니까 그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 너무 괴로우면 죽고 싶어.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유전자 어떻게 될까? 유전자가 T세포들이 안에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요새 우리 주인님이 자꾸만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 너도 느꼈지? 무엇으로? 생체 전자파로? 그러면 우리가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이래서 자가 면역병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풀어라. 그래서 자가 면역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마음속에 억눌러가지고 자꾸 누르는데 그래서 버릴 때가 없어서 쓰레기통에 꽉 찼어. 예.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필요합니다. 그 쓰레기통 어디 가서 구하죠?
쓰레기통을 구해야 돼. 그 쓰레기를 다 털어놓을 데가 있어 없어? 없어요. 옛날에 누가 살아계실 때는? 친정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친정엄마한테 쓰레기를 다 버렸어. 내 친정엄마도 돌아가셨어. 너무 나이가 많아. 내가 말해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자, 쓰레기통은 친정엄마 같은 존재라야만 쓰레기통이 돼줄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니까. 친정엄마보다 더 좋은 쓰레기통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쓰레기통이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만이 나의 가슴 속에 있는 쓰레기를 다 얼마든지 받아주죠. 그리고 뭐 하면서 공감하면서 나도 네 마음 알아. 이제 그런 쓰레기통을 하나 다 구하면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나 거기 그 통에 버리지 말고 그 통에 버려놓으면요 꼭 부작용이 생겨. 그 친구가 또 다른 그 친구의 친구한테 또 뭐래 걔 있잖아 그랬대. 이렇게 돼서 그거 소문이 돌아온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쓰레기통 버려놓으면 뭐예요? 절대 그런 거 없어. 고자질 없다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통을 여러분 가상화하지 말고 현실화시키세요. 현실화시키려면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쓰레기통 없었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자, 마누라는 떠나버렸지. 그렇죠? 애들은 아빠를 그렇죠? 마누라도 안 떠날 수가 없어. 왜? 남편이 어떻게 돼버렸어? 돈 잘 벌고 화롭게 벤츠에다가 수영장에다가 예? 별장에다가 살다 갑자기 이 남편이 뭐예요? 돈 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제가 마누라라도 헷가닥 하겠다. 그렇죠? 네. 제가 그랬다고요. 다들 옆에서 뭐라 그랬게? 미쳤네. 헷가닥.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뭐예요? 없게 된 거예요. 전 충분히 이해해. 떠났어. 떠나니까 애들은 뭐예요? 애들도 우리 아빠가 뭐예요? 이상해. 엄마가 떠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그래도 떠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애들은 엄마에 대한 뭐예요? 분노. 아빠에 대한 분노. 아빠는 너 때문에 엄마가 떠났잖아. 그리고 엄마도 아무리 그래도 우리들 놔두고 떠날 수 있어. 이렇게 애들이 분노가 확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우니까 뭐야? 뭐 이루 그 자세히 얘기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다 누구한테도 얘기해? 나는 여자도 아닌데. 인간 친구한테 얘기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쓰레기통이다라는 그 영감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이 쓰레기를 버려야 될 때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악취가 나는 쓰레기라도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받아준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예. 열 받아서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퍼버. 퍼붓는다고 누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그럼 하나님 잘못도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잘못이지. 그렇죠. 예. 뭐야 이거. 그거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그래 성경. 하고 하나님 퍼부어서 미안합니다. 다 이해하시죠? 그럼 하나님. 내가 다 알지.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확 풀린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비가 와서 오늘처럼 비가 와서 산에 못 가면 그냥 두 손을 모으고 네, 침대에 그냥 푹 쓰러져서 네. 아버지, 아 죽겠네, 아버지. 그냥 친구처럼 얘기해. 죽고 싶도록 괴롭네요. 마음을, 예? 세로토닌 좀, 유전자 좀 켜주세요. 그러고 나면, 하, 마음이 편안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뭐만 구하면 돼요? 쓰레기통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참, 시간이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예, 예, 그 쓰레기통을 잘 구해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제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걸 얘기하면 더 재밌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 남을 때 또는 2부에 계속 가도록 하고. 그래서 쓰레기통만 구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쓰레기통이 잘 보면 쓰레기통이 아니거든요. 그 쓰레기통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생기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와, 예.